구장을 공부해 봅시다. 애공이 문왈 하위즉 민복인이 있고, 이 공자님이 살아 계실 적에 노나라라는 애공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애자는 슬플 애자야. 그 애공이라는 거는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을까? 이 사람은 슬픈 임금이니까. 슬픈 임금이 뭐예요? 자기 명대로 못 살고 신하들한테 맞아 죽은 거야. 그럴 때 이렇게 사람 임금이라 해도 이런 명칭이 붙는 거야. 사람이 태어나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애공이 문할, 애공이 공자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위즉 어떻게 하게 되면 민복인이 있고 백성들이 복종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임금이 돼 가지고 백성들이 복종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상황이 뭐라고? 복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지? 공자님 답변을 보자고. 얼마나 멋진가? 공자 대왈. 근데 논어에는 전부 다 자왈 자왈 이렇게 돼 있는데 공자 대왈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는 임금님 앞에서 직접 대답하실 때는 공자왈 이렇게 했고요. 그때만. 다른 때는 자왈로 했고. 공자님이 대답하시기를 거직 조제왕즉 민복하고, 이 거자는 들거자인데 우리 선거라고 하잖아요. 거자는 들어서 쓰는 거야. 즉 뽑아 쓰는 거야.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직은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다 뽑아서 쓰고, 조자는 이게 둘조자야. 방치한다, 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제왕, 제는 여러 제자, 왕자는 구불 왕자야. 많은 구부러진 사람들을 버리게 되면, 이 사람 중에는 정직한 사람도 있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 중에서 정직한 사람만 뽑아서 쓰게 되면, 정직한 사람만 뽑아서 쓰고 다른 사람들 다 버려버리면 백성들이 복종을 한단 말이지. 또 두 번째는 거왕조제직즉 민불복인이다. 구부러진 사람들을 뽑아서 쓰고 많은 정직한 사람들을 버리게 되면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르고 훌륭한 사람만 뽑았으면 그 밑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 바르고 훌륭한 사람들을 따라오게 되고 복종을 하게 될 거다, 그 말이지. 애공은 노군인이 명은 장이라. 여기 애공이라는 사람은 노나라 임금이니 이름은 장이라는 사람이다, 이거죠. 범 군문의 계칭 공자 대왈자는 존군야라. 무릇 임금님이 질문을 할 적에 다 공자왈 공자 대왈이라고 일컬은 것은, 그렇죠? 공자 대왈 이렇게 말했잖아. 그렇게 말한 것은 존군야라. 그 임금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이거지. 임금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거지. 조는 사치야오. 조라는 것은 사자가 버릴 사자예요. 내버려 둔다는 뜻이다, 이거지. 제는 중야라. 제자는 여러 제자거든, 이 한자가. 그래서 여러 중자의 뜻이다, 이거지. 정자왈 거조 득의즉 인심이 복이라. 정자가 말하기를 거조, 거조 두 글자가 뭐냐면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것이 거고, 조자는 방치하는 거잖아. 어떤 사람을 뽑아서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뽑아서 쓰고 버리는 것이 득의, 의리를, 의리에 맞게 되면, 의리에 합당하게 되면 인심이 복이라. 사람들 마음이 복종을 하게 될 거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올바른 사람을 뽑아서 쓰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거 아니야, 그지? 올바른 사람은 정치를 어떻게 하겠어요? 올바르게 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쫓아올 거 아니야.
복종할 거 아니야. 사시왈 호지기 오왕은 천하지 지정냐니. 사시가 말하기를 호직 할 때 이 호자는 좋아할 호자야. 정직한 것을 좋아하고 오는 미워할 호자야. 구부러진 것을 싫어하는 것은 천하지 지정냐니. 온 세상 사람들의 지극한 감정이다 이거죠. 지극히 올바른 감정이다. 순지 즉 복하고 그러니 이를 따라서 하면 백성들이 복종을 하게 되고 역지 즉 거는 이거에 반대로 하게 되면 떠나가는 것은 필연질이야라. 아주 당연한 이치단 말이지. 그러겠죠? 연이나 그러나 혹 무도의 조지 즉 그러나 혹 도가 없이 비추어 보게 되면 밝힐 조자로 해석하면은 도 없이 밝히려고 하면 이게 뭐예요? 사람을 뽑아서 쓰는 사람이 바르지 못하면 바르고 훌륭한 사람이 못 된다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뽑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도의 조지. 그러니까 도 없이 그 사람들을 비추어 본다면 뽑을 사람을 비추어 보게 되면 이직 위왕하고 정직한 사람을 구분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그렇죠? 이왕 위직제 다이라. 또 구부러진 사람을 정직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통치자가 되고 나중에 그 장이 되려면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사람을 훌륭한 사람 뽑아 쓸 수 있잖아. 시로 이러므로 군자 대거경이 귀국리하라. 이렇기 때문에 군자는 거경, 거경이라는 건 뭐예요? 공경에 거한다. 이게 뭐죠?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을 크게 여기고 큰대자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훌륭하게 여기고 그리고 귀국리. 국리가 뭐야? 공부지 공부. 이치를 연구하는 거니까 국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더라 이거지. 한번 읽어볼게요. 공이 문활 하위즉 민복이니 있고 공자 대왈 거직 조제왕 즉 민복하고 거왕 조제직 즉 민불복이니이다. 공은 노군이니 명은 장이라 범군문의 계칭 공자 대활전은 존군야라. 조는 사치야 오제는 중야라 정자왈 거조의 득의 즉 인심이 복이라. 사시왈 호지기 오왕은 천하지 지정년임 순지즉 복허구 역지즉 거는 필연지리야람. 연이나 혹무도의 조지즉 이직위왕하고 이왕위직제 다의러 시로 군자 대거경이 귀국리람.